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가수 강혜연의 6월 수입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녀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녀의 이상형과 결혼 계획,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강혜연의 6월 수입은 팬들과 대중에게 놀라움을 안겼다. 그녀의 수입은 크게 앨범 판매 수익과 출연료로 나뉜다. 먼저 앨범 판매 수익에 대해 살펴보자. 강혜연은 2023년 6월에 다섯 번째 디지털 싱글 고훈련을 발표했다. 이 앨범은 발매 직후부터 각종 음원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음원 판매와 스트리밍 수익은 상당한 금액을 기록했으며, 이를 통해 강혜연은 월간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한 음원 관계자에 따르면 강혜연의 앨범 판매 수익은 약 2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그녀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팬들이 그녀의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강혜연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는 예능, 음악 프로그램, 라디오 등 여러 매체에서 활약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내일은 미스트롯 2에서의 성공적인 출연 이후로 그녀의 출연료는 급격히 상승했다. 현재 강혜연의 출연료는 회당 약 1,8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녀는 광고 모델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21년 헤어플러스 모델로 발탁된 이후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강혜연은 그동안 이상형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상형을 최초로 공개했다. 강혜연은 인터뷰에서 외모와 경제력보다는 인성이 좋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상대방의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좋다 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팬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녀의 이상형에 부합하는 남성상을 상상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강혜연은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녀는 현재는 음악과 팬들에게 집중하고 싶다 며 결혼은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녀가 현재의 활동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강혜연은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녀는 새로운 앨범 발매와 콘서트, 방송 출연 등 다양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강혜연은 현재 새로운 앨범을 준비 중이다. 이번 앨범은 그녀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앨범 발매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팬들은 그녀의 새로운 음악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강혜연은 올해 말 단독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그녀는 팬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싶다 며 특별한 무대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콘서트는 그녀의 다양한 히트곡과 새로운 곡들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강혜연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녀는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음악 프로그램, 라디오 등 여러 매체에서 팬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특히 그녀의 유쾌한 성격과 뛰어난 가창력은 많은 프로그램에서 환영받고 있다. 강혜연은 6월 수입 공개로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으며, 그녀의 이상형과 결혼 계획, 다가오는 활동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로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그녀의 활약이 기대되며 팬들은 그녀의 음악과 활동을 응원할 것이다.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